이어서 우리 시장 우후장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병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관심주로 어떤 거 제시해 주실까요? 금일 감신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오후장 공략주와 중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가 실적 모멘텀 부분들을 가장 끌고 가면서 전체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LG전자 그룹도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랜드 플래시 가격이 최근에 1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대만의 경쟁 업체의 감산 부분, 그리고 어떤 감산으로 인해서 추가 수주 물량 부분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흥자 독과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과 애플의 그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랜드플래시의 수급 부분들이 애플의 납품 부분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매출 부분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부분에서 흑자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25,200원대 움직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 부분들은 추가 상승 여론 15%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병수 팀장과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